안녕하세요. 꿈돌입니다. 많은 분들이 그 윈도우 10이나 뭐 윈도우 7을 사용하실 때 로그인 암호 설정이나 변경,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.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윈도우 10일 거예요. 다른 버전하고 약간 좀 많이 틀려가지고요. 제가 오늘은 이제 윈도우 10 암호 설정 변경 해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설정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, 설정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많아요. 여기 위에 윈도우 아이콘을 누르고, 바로 설정을 누르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알림 설정에서 여기 누르고, 모든 설정 누르면 이렇게 설정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겠죠? 그럼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? 윈도우 아이콘 누르고, 설정 누르시고,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계정이 있어요.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로그인 옵션이라고 보이시죠? 클릭하시면 여기서 변경을 해주는 건데요.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. 먼저 암호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암호라고 써져 있죠? 추가를 누르시고 이제 설정할 암호를 누르시면 돼요. 설정할 암호는 이제 누르고 다시 한번 밑에도 힌트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이렇게 누르시고 다음 마침 이제 암호가 설정이 된 거예요. 간단하죠? 암호 변경은 어떻게 할까요? 마찬가지로 변경이라고 써져 있죠? 클릭하시면 기존에 설정했던 암호를 뜨시고요.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할 암호 마찬가지로 힌트는 알아서 쓰시면 되고, 다음, 마침. 여기까지 암호 변경이었어요. 이제 암호를 해제하고 싶다. 그러시면 마찬가지로 변경. 그 다음에 암호를 쓰시고, 다음 누르시고, 그러니까 해제할 때는 아무것도 안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작성을 하지 마세요. 작성 안한 상태에서 다음. 그 다음에 마침. 보시면 처음 저희가 설정했던 그 화면이 나오죠. 그러면 이제 암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.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? 제가 블로그에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할 건데요. 윈도우 10 암호 설정, 변경, 해제는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져요.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어떻게 보면 이전 버전보다도 더 쉬울 수가 있어요. 이상, 컴돌이었습니다.